피로감이 너무 심하거나 전신에 통증이 발생했다든지 가슴 통증이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롱코비드 환자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롱코비드는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 만성피로, 통증, 불면증, 아니면 피부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롱코비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면서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에 롱코비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롱코비드 환자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부터 전신통과 후두통이 만성적으로 있으셨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발바닥과 손가락 통증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어깨와 목 부분에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었고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2021년 12월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진된 이후에 1월부터 기존에 있던 통증들이 더 심해져서 지내시던 분이셨는데 무릎이나 양발바닥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초음파에서는 관절이 많이 붓거나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 부위에 이제 힘줄염과 그리고 어깨 쪽에도 약간의 염증 소견을 보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많이 의심되지는 않은 상태였었고 그것보다는 롱코비드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주사치료를 시행을 먼저 했었었고요. 주사치료 이제 한번 한 이후에 통증이 많이 호전돼서 거의 어깨와 목 통증은 80-90% 이상은 호전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통증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고 계신 분인데 현재는 증상이 많이 호전돼서 아주 해피하게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래 통증이 있으셨지만 코로나 감염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셨던 케이스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롱코비드로 볼 수가 있겠고 주사치료나 수액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분도 섬유근육통 아닌가 해서 이제 오셨었는데 검사 결과 섬유근육통은 아니었고요.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 뭐 수액치료 등을 통해서 호전이 됐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롱코비드를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면 기존에 이제 만성질환이나 만성통증이 있었던 분들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겠고 평소에는 증상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내시다가 코로나 감염 이후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건강하셨고 다른 질환이 없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아니면 수액 치료 한 번에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만성 통증이나 만성 질환이 있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치료 기간은 걸리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도 잘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롱코비드의 경우에도 관절의 염증이나 신체에 어떤 염증이 숨어있진 않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염증이 보인다면 그런 염증의 원인은 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역력을 체크를 해서 면역력이 낮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너무 심하거나 전신에 통증이 발생했다든지 가슴 통증이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감염 이후에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류마티스 질환이 살아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면역 반응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보면은 코로나 감염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감염 이후에 류마티스 증상이 발생이 된 경우에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것이 예후에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코비드에서 중요한 것이 전신 컨디션을 이제 호전시키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개선하고 혼절임이나 발저림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개선시키고 두통이나 흉통과 같은 그런 통증도 개선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액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액치료를 통해서 각 증상에 맞는 수액을 처방을 해서 투여를 한다면 이런 증상들이 보다 빨리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각 증상별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회복 수액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만성 피로감이 있을 때 맞을 수 있는 만성 피로 수액 프로그램이라든지 코로나 감염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처방할 수 있는 류마티스 수액 등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요. 각 증상에 맞는 수액 처방을 받게 되면 보다 증상이 빨리 호전되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롱코비드 환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